안녕하세요. 극단 초인에서 연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작품 스프레이를 연출한 박정입니다. 그 현대인들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속에 갇혀서 나만의 안락 속에 이렇게 딱 파묻혀 살고 싶어하고 내 옆집 사람이 조금 시끄럽게 이건 못 참겠어 내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무대 위에 이렇게 옮겨놓은 작품입니다. 역동적인 전환과 영상이 결합되고 아 이렇게 하는 연극도 있구나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 선이 이렇게 쫙 일자로 가 있으면 아 여기까지 맞췄나보다 싶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온다 영상. 잠깐만 숨 빼. 요소리부터. 709호 남자 역할을 맡은 배우 이상희라고 합니다. 남한테 자기 속내를 잘 비추지는 못하고 자기 안으로 자꾸 숨어드는 캐릭터예요. 우연히 남의 택배를 훔치면서 자기도 모르는 희열을 느끼고 작았던 자아가 점점 거대해지는 없었다. 흑백과 칼라톤의 대비를 줄 수 있는 영상을 컨셉을 기획하게 됐고요. 특별한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이 영상하고 인물이 두 가지가 다 보여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게 무슨 문제라도 돼! 묵직한 걸 보니 책임감. 배우들이 초인 단원들로 구성돼서 진행된 첫 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. 말을 한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. 지었자는 그 힘들에서 오는 약간 희열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프레임이라는 이용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표현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. 난 더울을 쓴 욕조를 못하고 살았어. 저희 스프레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즐겁고 재밌게 준비했거든요. 하지만 관객분들은 더 즐겁고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. 열심히 호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즐겁게 신나게 하나 둘 셋 파이팅! 예스! 파이팅!